그죠? 넘치는 흥각기를 주체 못해서 이분이 가는 곳은 전부 다 클럽이자 무대가 된다고 합니다. 소문난 흥부죠? 배우 이성격! 본인 성격은 아니죠. 까불거리긴 한데 이렇게까지는 그죠? 아니고. 네. 원래 이게 이 여우 같은 게 없었거든요. 네. 꺼져 말고. 아, 원래 여우... 원래 새끼를 꼭 붙이나 봐요. 네, 유정 한테 맨날 제가 불안하게 오빠 있어. 정이한테 맨날 제가 이제 여우 같은 새끼라고 하고. 그러면 오빠 진짜. 그래? 그나마 네. 내가 좀 비슷하죠? 유정한테 네. 이제 맨날 당하는 입장이어가지고 유정이 여우 같은 새끼! 여우 같은 새끼! 와, 진짜. 와, 이성경 씨가 이 백이나 캐릭터를 잡을 때 개그우먼 안영미를 약간 이해가 된다, 네. 이해가 된다. 원작에는 이제 쌍시옷이 들어가는 욕도 많이 막 거침없이 나오는데 피처리가 돼도 욕을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. 그래서 욕처럼 보이는 대사를 어떻게 애드립을 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찾아봤었죠. 그 네. 억양 같은 걸 많이 적용을 했어요. 그래서 뭐 입양되는 상황인데 가족이 되면 안 돼요. 왜냐면 정이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입양이 되면 남매가 되잖아요. 그래서 싫다고! 그러면 인호가 야 싫긴 뭐가 싫어? 우리 가족이 되는 건데? 그러면 가, 족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가, 족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흥이 넘치는 흥부자들과 함께하기에 준비했습니다. 내 흥을 절정으로 올려줄 노래! 네. 자, 먼저 이성경 씨가 선택한 노래 들어볼까요? 아하.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? 애니메이션에 나온 음악들이 굉장히 발음을 맞아요. 표현력으로 이렇게 하잖아요.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러고. 귀은하고 듀엣까지 네, 뭐 제안을 했어요. 네. 아, 이 특유 굉장히 여기 불어하지 않을까요? 연락 오겠죠. 아하. 이성경 씨도 치인트 방송 초반에 연기력 논란 때문에 좀 마음고생 많았다고. 너무 센 캐릭터기도 하고 이제 원작의 그 캐릭터대로 다르게 가더라도 꼭 살려야 되는 성향들이 네. 있어야 되는데 연기도 워낙 과장되다 보니까 걱정을 좀 했죠. 그리고 사실 막 기사 같은 걸로 뭐 꽁 타시면 안 됩니다.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기사를 해요. 그래서 이제 좀 속상하기는 했는데 네. 배운 게 굉장히 큰 게 한번 캐릭터를 맡았을 때는 그 책임감이란 무게를 견딜 각오를 하고 맡아야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신나서 맡는 게 아니구나. 그거를 굉장히 많이 배워서. 논란이라는 게 마냥 나쁜 것만 아니에요. 네, 너무 큰 걸 배웠어요. 이걸 몰랐으면 난 계속 어린애처럼 조금만 뭐 답답하거나 조금만 그랬으면 탓을 했겠구나. 아, 네. 아, 깊이가 생겼네. 되게 감사했어요. 귀여워.